안녕하세요, 도름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림 기초 강좌 편으로 그림 입문자분들이나 그림 독학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단계별로 정리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나 혼자서 독학하시는 분들과 시작한 지 좀 됐지만 기초가 부족해서 기본기를 제대로 익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직선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선 사용은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림을 하는 사람 누구나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직선을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팔관절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 부분입니다. 직선을 그릴 때는 손하고 손목은 반드시 고정한 상태여야 됩니다. 팔꿈치 관절은 선의 방향을 따라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어깨를 사용해서 전체 선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깨가 명령을 내리면 팔꿈치가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줍니다. 어깨가 아니라 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조입니다. 따지기 좋아하신다는. 손목을 움직여서 선을 그리면 직선이 안 되고 이렇게 둥근 선이 나옵니다.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사용해서 선을 사용해도 직선이 안 되고 포물선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직선을 그리려면 반드시 손과 손목은 고정하고 어깨를 사용해서 그려야 됩니다. 팔꿈치는 선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면서 직선을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려줍니다. 초보자의 경우 직선을 그릴 때 종이에서 손을 떼고 그리면 선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연필 끝이 떨려서 울퉁불퉁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선이 드럽게 나옵니다. 손을 종이에 붙여서 직선을 그리면 떨림이 없이 비교적 깔끔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손을 붙여서 그릴 때 손 이쪽 전체를 붙여서 그리면 종이가 백지 상태면 괜찮지만 그림이 있을 경우는 흑연이 번져서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그림이 더러워지는 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새끼손가락만 종이에 붙여서 직선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립니다. 아씨, 똑바로 안 꺼지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뭐 약간씩 이렇게 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그려줍니다. 직선을 그릴 때 빠르기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천천히 그리면 선이 오히려 똑바로 나오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나옵니다. 아씨, 똑바로 나오네. 뭐 하여튼 적당히 빠른 속도로 직선을 그려주면 직선이 더 잘 나옵니다. 직선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조금 빠르게 선을 끊는 게 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선을 빠르게 끊는 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편안한 속도로 직선을 그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릴 때는 좀 빨리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긴 선을 그릴 때만 천천히 적당한 속도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세로 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아래로 그려줍니다. 손과 손목은 고정하고 팔꿈치는 선의 궤적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깨로 그려줍니다. 세로 선이 얼핏 보면 중간에 살짝 휘어져 보이시겠지만 가로선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고 실제로는 완벽한 직선입니다. 사선도 연습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계속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까매졌죠?
흑연이 너무 많이 묻어서 까매지면 지우개로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림하고 종이에 얼룩이 생겨서 그림이 더러워집니다. 손을 붙여서 하는데도 선이 계속 떨리게 나올 때는 선을 끊는 동안 숨을 잠시 참으시면 떨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숨을 참고 쭉 그리고 나서 숨을 쉬면 됩니다. 너무 긴 선 그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숨 참다가 하늘이 노래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직선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직선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1.2C 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전체의 한가운데 지점에서 2C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물의 기울기가 한 점에서 모이는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본처 말고 첩의 얼굴에 있는 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소실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1.2C라고 하는 겁니다. 2개면 2.2C, 3개면 3.2C입니다. 100개면 만점2C죠. 이 점을 기준으로 수평에서 시작해서 2C를 넣어서 그려줍니다. 방 창문을 2C에 맞춰서 그려줍니다. 기울기를 꼼꼼하게 보면서 2C를 정확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2C가 틀려지면 그림이 이상해집니다. 책상하고 의자도 2C에 맞춰서 그립니다. 컴퓨터용 의자를 그리려고 했는데 2C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식탁의자 스타일로 그렸습니다. 폭풍 게임용 컴퓨터도 그려줍니다. 컴퓨터 옆에는 휴지도 있어야겠죠. 휴지 위치가 왜 컴퓨터에? 서랍장도 하나 넣어줍니다. 침대는 책상 옆에 있고 서랍장 옆에는 옷걸이가 있는데 지금 앞쪽 화면 바깥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 그린 거 절대 아닙니다. 바닥에 나무 타일을 깔았습니다. 타일의 2C도 정확하게 그려줍니다. 나무 타일이 깔린 집은 좀 사는 집이죠. 바닥 나무 타일을 일일이 하나씩 그려주기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잔머리를 열라 굴려봤는데 아무리 잔머리 굴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그려줘야 됩니다. 아유, 하기 싫어. 직선이 잘 안 된다고 자를 꺼내들면 안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도면을 그리거나 그림을 쉽게 그릴 때는 자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늘은 직선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삐뚤고 맞지 않아도 되니까 자의 도움 없이 직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직선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것은 요리사가 칼질을 잘 못하는 것하고 같고 택시기사가 차에 사람이 타는 게 싫은 것하고 같습니다.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라는 루이지 꼴라니의 말도 있듯이 사실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릴 때 직선이 필요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리사가 칼질을 못해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제대로 못하는데 맛있는 음식과 멋진 작품을 완성할 거라고 기대할 순 없겠죠. 직선은 그림에 있어서 요리사의 칼질만큼이나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취미로 그림을 하시는 경우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먹겠다 하실 정도로 혹독하게 직선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조금씩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림을 전공으로 하실 경우는 반드시 직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공자가 되실 분들은 되도록이면 열심히 연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삐뚤어지거나 떨려서 굴곡이 생기는 건 상관없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그리시면 됩니다.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전망 좋은 방입니다. 이런 방은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절벽이죠. 창밖에 민머리가 보입니다. 피크. 이상으로 방 내부를 1.2C로 그리면서 직선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